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광전남 1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역 주변 개발과 노후화된 구도심 정비에 1,5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운행 중단 이후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광주역.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탈바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중 절반인 25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는 비즈니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 등 총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전남대 캠퍼스타운 조성 등 광주에서는 모두 5개 사업이 뉴딜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대 출신 학생들이 그곳에서 창업단지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해줄 겁니다. 여수 원도심 주거단지였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락한 여수시 문수동 주택단지. 주거지 지원형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 등 8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및 상하수도 정비, 주거환경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지속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8개 지역이 뉴딜 대상으로 선정돼 8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구도심이 새롭게 탈바꿈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